코로나 아니셨어요? 어, 아니었어요. 네? 아, 코로나이길 바라신 사람처럼 그래요. 지난주에는 땡땡이 치셨어요? 아니, 뭐, 땡땡이가 아니라 목이 아픈데 나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남한테 피해나 주지 말라고. 8월 둘째 주 코스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한 씨가 코로나로 코스코에 참여 못했지만 오늘은 건강한 모습으로 8월 둘째 주 코스코 세일 방송에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난 불안해. 저분이 오시면 언니와는 좀 다르게 아빠 눈치 안 봐. 지 맘에 들기만 하면 무조건 카트에 담는 무대뽀 스타일이라 매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유, 저분 뺄 수도 없고. 오늘은 사람이 확실히 많네. 브라탑 티셔츠 2매. 브라탑은 좋긴 한데. 여기 안에 속옷을 안 입어도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인견이라고 써있거든요. 풍기 인견? 나이키 반바지예요. 좀 짧은 듯한데? 아, 근데 너무 이거는 안에 못 입겠다 이거. 손도 비치는데 이거. X라지. 이게 X라지인데. 근데 이거 운동복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입는 옷 같은데? 집에서 입는 잠옷 같은. 이건 6,000원이나 할인하거든요. 그래서 23,990원입니다 이게 좀 더 두꺼워. 여기 지퍼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만들었네. 나이키보다 훨씬. 결혼식 갈 때. 이게 특한데이에요. 여자들은 다 아는 거야. 이거 헬렌 캠민스키 이 모자요. 몰라 난. 그럼 저 살래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예요. 모르세요? 전 남잔가 봐요. 몰라요. 아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네, 막 30만 원 정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사면 20만 원 버는 거네. 어때요? 이런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네. 할로윈데이가 아직도 멀었는데 왜 저게 벌써 나온 거죠? 작년에 저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둘째 주환이가 놀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걸 왜 만져? 에휴, 쌤통이네. 이게 뭘까요? 백세 버섯 진액 골드. 코스코에서는 추석 선물도 세일을 합니다. 하지만 10개 정도는 사주셔야 세일에 해당이 되네요. 오늘부터 21일까지 할인하는데 10개 구매 시 그러면 10개 구매하면 1개 정도 더 주는 거네. 1개 정도 빼준다. 그리고 마누카 꿀도 같이 세일하네. 이것도 10개 구매 시 얘는 24,000원 할인한대요. 얘도 21일까지 하네. 아줌마 조용히 하세요. 저 자꾸 웃으시네. 시끄럽게 정말 촬영하는데. 애기들 분유 먹듯이 퍼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니네들 키울 때 몰래 훔쳐먹었어, 그랬던 우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나 봐. 아, 그런가 봐요. 성인을 위한 뼈성은 우유 가신 분유. 이건 뭐야? 오늘 할인하네. 오늘부터 할인인데 이 색깔은 이쁜 줄 알았는데. 디저트가 올라가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2,500원 할인해서 15,490원이고. 근데 이게 뭐 하는 건데? 여행용 그냥 막 샴푸, 엘라스틴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클렌징, 그럼 치약, 칫솔. 지금 여행 많이 갈 때니까. 근데 난 내 남자친구가 이거를 꺼내면 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오늘부터 번득이 할인하네. 11,990원인데 2,500원 할인해서 9,490원. 또 세일하네요. 나트륨이 낮고 끝맛이 깔끔한 14일까지 5,200원 할인해서 27,90원. 컴퓨터 게이밍 의자인데 치과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의자 소개합니다. 아, 하세요. 뭐예요? 아줌만 더 위로 올라오실게요. 네. 먼저 마취부터 하겠습니다.
가죽 중역 의자.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닌가? 아빠가 쓰는 거지. 옛날에 샀다가 버렸지. 한 1년 쓰고 버렸을 거야. 내구성이 아주 거지 같아요. 이게 가죽이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돼. 여기 안 보이는 데는 괜찮은데 손 있는 데 있잖아. 손 있는 데 여기 이 부분이 다 훌렁훌렁 닦아져. 지금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21일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페시콜라 2,000원 할인. 얘는 24캔인데 13,990원. 코카콜라 3,400원 할인. 아, 이거는 이번 주 14일까지 하네요. 저 요즘 콜라에 빠져가지고. 아니, 빠지지 마세요. 나오세요. 당장 나와.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조그마다. 사이다. 2,000원 할인해서. 이거 30캔이거든요? 1,790원이에요. 전 콜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저번에 편집하면서 봤는데 왜 이거 안 사셨어요? 오늘 한 말 하려고 내가 바르고 왔는데 이거 그때 샀어야죠, 이거. 지금 다 끝났는데. 아. 컬클랜드 액체 세탁 세제. 나 미국에서 이거 썼는데. 아, 5,200원 할인해서 22,090원. 14일까지. 하면 되겠네. 선물 연재 여기. 14일까지. 17,990원인데 3,600원 할인해서 14,390원. 현민이 하는 로봇 청소기인데 지금 6만원 세일해서 339,900원. 물걸레 청소도 된대. 이거 이 사람 때문에 사고 싶어요. 이건 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사고 싶어요. 올리 정력 동무가. 남한에 와서 광고하시네. 아, 역시. 그렇지요. 삼성도 있는데 529,000원이야. 이분이 지금은 북한에서 안 사시나? 세리 동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먹을 거죠. 먹을 것이 중요하죠. 사줘라, 사줘라. 제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못 샀지 뭐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피. 이건 제가 좋아하는 연어. 사줘라, 사줘라, 사줘라. 목심 4,000원 할인. 이거 8월 10일까지 하는데요? 얼마 안 하네. 2,000원 할인. 2,000원. 자몽 2,000원 할인 14,490원. 이게 바삭 김치전이라는 게 있네요. 아, 그냥 전이 만들어져 있고 부치기만. 부치기만 하면 돼, 그냥. 10장 들었어요. 1,500원 할인해서 만원대예요, 이거. 오늘부터 할인하는데요. 블루베리 치즈 캐스트. 네. 2,000원 할인입니다. 네. 어때요? 근데요, 이거 말고 우리 치즈 팩토리 치즈 케이크 먹으면 안 돼요? 네, 그거 왜 안 사셨어요? 아니, 그거 내가 안 왔다고 그거 너무 이렇게 아빠 말만 잘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큰 소리를 내서 이거, 이건 사야 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많이 세일한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너무. 아빠는 안 궁금한데? 내가 오늘은 사고 말 거야. 그거 사야겠어요. 이거 안 파네. 여기 있는데. 아빠 때문이잖아. 그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아, 그때 사지 그랬어. 그럼 지금 사지 뭐, 그냥. 지금은. 어머. 진짜 많이 세일했었는데. 지난주에 돈 아끼려다가 망했습니다. 얼음, 약간 얼음 듯한 걸 좋아해서. 밀키도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너 치즈 케이크 먹어봤어? 아, 너 미국에서 살았지. 지난주에 샀으면 4,300원 굳는 건데. 멋있네. 아유, 이렇게 세일에 샀을 때 얼마나 좋아. 괜찮아. 아빠 돈 많어. 이거 14일까지 할인이거든요. 3,000원 할인인데 우리가 여름 동안 수박을 못 먹었어요. 대체 상품으로 어떠세요? 아주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수박 100%래요. 아니,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는 너무 적극적으로 막. 아니에요. 커 보이네. 아침에 후딱 먹기 좋아요. 맞아요. 2,000원 할인해서 2,690원입니다. 이게 싼 거야, 사실. 맞아, 엄청 싼 거야. 21일까지 하네요. 나는 코다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코다리를 좋아하죠. 대한민국 1등, 제일 제당 냉면.
9,290원, 14일까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복싱하는 황도지.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어쩌다 술 마시러 가가지고 안주 시킬 때 갑자기 황도 시키면 짜증나더라고. 근데 너무 짜증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서 결국 내가 제일 많이 먹어. 그 아빠 시절에는 체력을 해서 감기나 몸살 걸리면 그거를 사줬어. 저거랑 할머니가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아플 때만 짜장면. 아버지 짜장면 좋다고 하셨어. 11,990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9,990원. 엄마는 납작한 거 좋아하잖아. 아 이렇게 돼 있네.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아 아니구나. 종류에 종류. 아, 그렇군요. 구성이요, 구성. 샌드위치, 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햄. 나도 어린인데. 아버지 짜장면 좋다고 하셨어. 저희 집에다 두고 심심할 때 오시면 드릴게요. 아니 안 심심해요. 이거 먹어보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섞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섞어 드시면 훨씬 맛있어. 어떻게 스트레이트 코코넛 맛이 나가지고 뭐에다가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제일 처음에 비기너들이 이제 20살 이제 같아서 처음 이제 바 같은 데를 가봤어. 그러면 시키는 게 이제 요런 거죠. 약간 달짝지근한 거.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 먹기 좋으니까. 나 괜히 먹은 것 같아요. 취하셨어요? 취한 것 같아요. 도트가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자시 360g에 가평 자시 4,000원 할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자시 비싸진 게 땅의 그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잣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00원 할인을 하고 있어요. 14일까지 35,490원. 예, 정말 이거 세일 안 해. 맞아, 잣은 나 세일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진짜 잣 안 해. 저 왜 저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비가. 뭐예요? 네. 토토로. 토토로. 이 너무 싼데요, 여기. 싸다고? 네. 얼만데? 네? 몰라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29,990원이야. 이게? 그리고 이거 원래 10만원짜리인데. 거짓말. 진짜야. 진짜야. 이거 원래 10만원짜리.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1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이더라고요. 아유, 그러면 사야죠. 이때 돈 벌어야죠. 결국 사드렸습니다. 괜찮네. 사이즈도 나쁘지 않네. 김치 부침개도 성공입니다.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굳이 김치 부침개를 해먹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코 세일 마치겠습니다. 잘